자, 오늘 해볼 게임은 프로스트레인 열차 생존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리 따라가기님, 5000 치즈 감사합니다. 찍찍찍. 찍찍. 가보자고. 뭐야. 이름이 임석? 임석대씨야? 임석대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열차 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2티어 시설 노동관리부를 가진 채로 시작합니다. 일단 2분밖에 못 고르네요. 튜토리얼. 뭔가 약간 꼬리칸의 무임승차자들은 반복된 착취에 그들만의 비밀 결사를 조직했습니다. 이런 영화 있지 않았나? 혹자는 말합니다. 뭐더라? 설국열차? 맞아요. 설국열차. 그 느낌인가 본데요. A, D 혹은 방향키를 사용해서 카메라를 움직여보세요. 오, 마우스 휠, 줌 아웃. 열차 칸을 드래그하여 열차를 휴지통에 버리라고요? 이렇게? 일정 횟수 이상 열차 칸을 버리면 드론 보급이 추가됩니다. 헉! 띠용! 튜토라서 일단 이런 거 막 해보라고 하나봐요. 하단 드론 알림을 클릭하여 얻은 카드를 열차에 스냅하여 장착해보세요. 노동관리부. 이렇게? 된 건가? 여기 이렇게 붙이면 되나요? 붙은 거니? 된 거야? 행복도. 카드는 행복도를 산출합니다. 승객들은 매일 일정량의 행복도를 요구합니다. 행복 관련 정보를 화면 상단에서 확인하세요. 행복 관련 정보도? 야, 지금이 110? 전체 인구수를 바탕으로 승객이 노동할 열차 칸이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승객이 노동한 열차 칸의 속성을 바탕으로 행복도가 산출된다. 뭐지? 원하는 쪽에서 일하게 되면 애들이 행복해지나? 이외에도 행복도를 얻을 수단이 존재합니다. 이따금 태스크 버튼이 떠오르면 열차를 클릭해주세요. 추가 행복도를 줍니다. 행복도를 잘 관리하는 게 첫 번째인가 보네요. 그 다음은 같은 층의 열차를 합치면 열차 칸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오, 두 칸짜리를 합치니까 세 칸이 되네. 같은 층의 열차 카드를 합쳐도 층이 올라간다. 열차 간의 시너지를 맞추거나 열차를 합쳐 행복도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너무 근데 되게 이 게임이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행복 최우선 좀 따스운 게임인걸? 항상 열차 간의 시너지나 열차 합치기를 항상 고려해주세요. 새로운 탐험 노드를 만날 때마다 레벨이 증가합니다. 레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열차 칸의 개수가 증가. 그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고. 힐을 빼서 탐험 모드를. 이게 뭐야? 이거 여기가 탐험 모드고. 아니다. 여기가 탐험 모드다. 탐험.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움직여보세요. 탐험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최단 경로 이동. 시프트를 누르고 클릭해서 여기 가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요.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게임 속도. 키보드를 통해 조절 가능. 그렇네요. 열차 자체를 행복하게 해서 생존시켜야 되는데.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들은 기관사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최고의 승객이라고요? 영원한 겨울의 심장에서 생존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였다. 과거의 실패 위에 서서 부패한 열차의 지도자를 끌어내렸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달려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래요. 뭔가 멋있어. 취임식. 전대 기관사가 물러나고 나는 새로운 기관사로 임명되었다.
뒤에선 폭풍이 몰려오고 있고 승객들은 아직 불만에 차 있으나 열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야만 한다. 새로운 목적지로 향한다. 반갑습니다, 기관사님. 저는 당신의 비서실장입니다. 당장은 폭풍을 피해 목적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알겠다. 승객들을 안심시키도록. 감사합니다. 다음은 향후 열차의 운행 방향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관측소로 가야 합니다. 관측소는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동쪽 관측소. 알겠네. 최대한 빨리 동쪽으로? 우와, 아 이거 한 번씩 눌러주라고 하지 않았어? 아닌가? 됐나? 행복해져라, 행복해져요. 됐나? 근데 이게 시간이 되게 금방금방인데요? 24, 44초 막 이런데요? 어? 열차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아님? 아 드론! 드론으로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거네요? 묵상실 행복도 3 문화시설? 이건 노동관리부 직업교육 뭘 우선적으로 늘려야 될까? 일단 근데 노동관리부를 늘리고 그 다음에 뭔가 문화 이런 걸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 이 직업교육소 금색이 간지난다고요? 이거요? 에 근데 아직 열차 한 칸밖에 안 되는데 얘들아 무슨 문화를 즐겨 일해! 얘들아 일해야지 아직 문화를 즐길 때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 게임 처음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아니지 않을까? 잠깐만요. 이거 좀 카드를 좀 열심히 봐야겠는데요? 승객이 가득 찼을 때 추가 행복도를 얻습니다. 이거는 갖고 연료와 망치 비밀결사 내 모든 연료와 망치 비밀결사 시설은 앞에 위치한 시설의 개수에 비례해 행복도를 잃는다는데요? 근데 그러면 얘는 오히려 빨리 추가를 해야 되는 건가? 앞에 시설이 많아질수록 행복도를 잃는다는데요? 이거 하나 한번 해볼게요. 그러게요. 금운동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 근데 가만 보니까 가운데만 뭔 테두리가 있었잖아. 그럼 그거를 추천한다는 뜻이었나? 어? 다음 드론. 대장간. 붉은 서리 기사단. 심사가 진행되면 쌓아둔 훈련도를 잃고 그만큼 행복도를 얻습니다. 저 근데 3, 4, 5는 층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 이거 층을 말하는 게 맞나 봐요. 지금 교육 돼 있고 이제 밑에 괄호로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같은 것끼리 모이면은 층을 올릴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미 제가 노동관리부랑 직업교육소를 하나씩 열차를 해놔가지고 뭔가 이 두 개를 추천을 해주는 건가? 뭔가 테두리에 불이 들어와 있죠? 그럼 노동관리부 한번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공간이 부족... 아 됐다! 이렇게 올릴 수 있네요. 이거 근데 꽤 어려워 보인다. 이거 잠깐만 행복도... 아주 아무도 안 행복한 것 같은데? 잠깐만 아무도 안 행복한 것 같아. 이 랜드마크로 가야 되겠죠? 어어? 78? 어 방금 거 눌러줬다.
그러면 3층이 돼야 사이클 주기가 짧아진다. 또 드론. 보급품 발견. 드론이 가져오는 수많은 보급품을 보며 승객들은 따뜻했던 날들 떠올린다. 애들 많이 행복해진 거 아니야? 97이나 됐는데? 통신소. 거리에 따라 행복도를 생산합니다. 오락. 그러니까 뭔가 통신, 교육, 오락? 아까 대장간은 근데 어디에 해당돼 있지? 뭔가 커다란 항목이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이게 따로 있네요. 연료와 망치, 뭐 붉은 서리 기사다. 이게 색깔마다 또 같은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 훈련소? 그러게요. 이번엔 딱히 뭐 추천해주는 그런 게 없네요. 훈련소. 저거다. 행복해지고 있어. 행복만 잘 조절하면 될것 같은데. 뭔가 묘하게 어렵다, 그쵸?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야, 왜 이렇게 춥지? 괜찮나요? 랜드마크 가까워져서 그런가? 너무, 뭐지, 너무 행복해서 그런가? 왜 빨갛게 됐지? 왜 저러지? 오, 조타실은 엔진 개선을 시작한다. 개선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열차 속도가 빨라진대요. 참회실. 여기서 참회하는 건가 봐. 참회하는 게 근데 오락에 포함이 돼 있네? 조타실도 하나 정도는 더 늘려볼까요? 아, 지금 못 끼나? 못 끼니?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렇네. 지금 딱세 칸까지만 할수 있네요. 그래, 더 많이 움직이라고. 뭐야? 무서워요. 랜드마크, 얼어붙은 탐험대. 열차를 떠난 이들에겐 오직 얼어붙은 황무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물자는 남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물자를 회수하여 열차를 건조하라. 사람이 선체로 죽었는데? 선체로 죽었소. 구경 언론부가 있네? 인력 발전기. 뭔가 이게 색깔마다 어디 소속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 봐요, 그쵸? 개선도 2. 기록 보관소. 맞아. 팔아버려도 되죠? 아까 막 파는 것도 알려줬으니까. 이것도 눌러주고. 팔아볼까요? 근데 이 승객이 가득 찼을 경우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는 거지? 팔아볼까? 팔았어요. 조타실. 같은 색깔끼리. 우와! 같은 색깔끼리 울리는 건 아니구나. 근데 이게 교체가 되긴 하네? 이건 좀 신기할지도? 조타실을 꽂았습니다. 이거 눌러줘야 돼. 그리고 드론. 조타실 하나 더. 그럼 이건 얹을 수 있겠죠? 됐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뭔가 이상한데? 이것도 팔아넘길까? 그러게요. 같은 색깔끼리는 교환할 수가 있네요. 같은 카드끼리도 이렇게 합칠 수 있대요. 뭐지? 이상하다. 아니, 행복도 관리가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관리가 잘 되는데?
여기다가 붙이고. 애들이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어, 도박장도 있다. 감추기 보이기. 아, 일단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구나. 초록색은 다 탐험가 연맹 건가 봐요. 빨간 게 붉은서리 기사단 거고, 이 뭔가 회색 같은 게 총 보급 관리고. 연료와 망치, 기밀, 결사 이쪽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뭐가 됐든 한 가지가 많아야만 더 효과를 많이 보는 걸까요? 이 탐험가 연맹도 그러면은 이 탐험가 연맹의 건물이 3개가 되면은 저 기록을 시작합니다. 매 사이클 내가 기록한 지역의 수에 비례 행복도 얻습니다. 저 버프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럼 이거를 한 번 더 뽑아보고. 우리 근데 잘 가고 있는 건가? 오! 알아서 근데 잘 가고 있네? 근데 꼭 이렇게 빠른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막 둘러가도 됐었는데, 그쵸? 이렇게 돌아서 다시 가도 되나? 이런 뭔가 손해인가? 너무 둘러가나? 이 취소는 어떻게 하지? 아. 녹색을 합치라고요? 아, 이거요? 이거 한층 더? 어, 뭐야? 새로운 환경, 강 진입. 열차는 얼어붙은 저 강 너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 뭐야, 뭐야, 오. 오, 왜 이래, 왜 이래. 아, 이거 조타시에도 똑같이 뭔가 두 칸짜리가 돼야 두 칸 두 칸에서 올릴 수 있는 건가? 드론? 아, 드론. 아까 내가 저걸 팔아버렸나? 대장간. 어, 이건 훈련소였네. 하핫.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길을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들렀어야 됐네, 이 소도시. 어, 뭐야. 오염지대 진입. 코를 찌르는 악취 탓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오랜 여행으로 지친 승객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독한 악취. 행복도 매 초당 마이너스 7. 헉. 이래서 어려운 건가? 큰일 났다 얘들아. 행복해지려무나. 대장간. 아, 네 칸 꽉이구나. 헉, 막가인다 막가인다. 이래서 어려운 건가봐. 그럼 행복도를 급하게 올릴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줘야 되나? 어, 좋다시. 근데 하나짜리 있으니까 이거를 두 개 두 개 해서 이거 합치고 여기다가 이렇게 못 얹음? 된 건가? 오! 3층짜리 건물이 됐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언제 빠져나가요? 열차 속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열차 속도? 열차 속도가 빨라야 여기를 빠르게 벗어나는데? 드론. 대장간, 대장간. 어,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
냄새 때문에 사망 너무 황당한데? 황무지에 버려진 거대한 관측소입니다. 귀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 맞아요. 설국열차.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데? 북쪽으로 향하면 속도가 1.5배 증가하고 도시고, 남쪽은 소도시 밀집구역, 해변. 일단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될것 같으니까 북쪽으로 갈까요? 근데 내 마음은 남쪽을 가고 싶은데, 우리 승객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빨리 가자. 북쪽으로 향하라. 아, 근데 저도 내 마음은 가고 싶었는데, 이거 냄새 때문에 이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여기 빨리 벗어나야겠는데? 훈련소 하나 있으니까 하나 뽑을까? 일단 근데 이렇게 키우는 게 우선인 건가 싶긴 한데. 오, 다행이다! 지나갔어요. 넘어갔어. 이렇게 가면 되나? 아, 그리고 이 행복도가 갈수록 팍팍 까이네요? 갈수록 막 90, 100 이렇게 깎이는데? 큰일 났다. 아니, 이거 어떻게 관리한단? 여기가 하나도 없네? 언론 쪽이 하나도 없나? 이제 좀 행복도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데요? 새로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언론 시설의 수에 따라 행복도를 얻습니다. 언론 은근 중요한 거였네? 인력 발전기? 이 물음표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여기를 다 돌면은 돌수록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행복도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아닌가? 이걸 많이 밟아야 좋나? 도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아직 못 찍나?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많이 들르는 게 좋은 것인가? 근데 진짜 저 승객이 가득 찼을 경우가 뭘로 알수 있는 걸까? 얘들아, 빨리 마구마구 행복하라고.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이 노동관리부도 있다. 하나 더 뽑아야겠다, 그쵸? 그래서 합쳐가지고 한 층도 올려야겠어. 그러니까요. 지금 겨우 버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위태위태한데? 잠깐만. 아니, 아, 이렇게 봐야 돼? 이 문화의 해당되는 카드, 그리고 동시에 이제 어디 소속? 붉은설이단, 서리기사단 소속인지 탐험가 연맹 쪽인지 이것도 같이 봐줘야 될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탐험가 연맹.
심사가 진행되면 훈련도를 잃고 행복도를 얻는다. 근데 이 총보급 관리국은? 추가 행복도 양이 두 배가 되고 시설이 활성화될 때 추가 행복도를 얻는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아직 2층이라 그렇지 3층을 만들면은 그 사이클 주기가 짧아져서 추가 행복도를 더 자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아, 근데 카드가 마음에 안 들어. 대장간 카드를 추천해 주네. 카드를 너무 알록달록하게 가져왔어요. 이 붉은 서리 기사단족도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문화시설 활동한 승객 하나당 행복도를 추가로 얻고, 심사가 진행되면 훈련도를 잃는 대신에 또 그만큼 행복도를 얻는데, 붉은 서리 기사단. 이게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도시 진입 한때 위용을 뽐내던 대도시는 눈에 덮여 있습니다. 알았다. 알겠다, 뭔데. 어, 노동관리부 나왔다. 노동관리부. 싹. 그래도 900, 800, 700? 700, 900, 700, 900 이렇게 약간 유지만 돼도 되는 거 아니야? 어, 열차 한칸더 추가할 수 있네요. 교육이나 문화를 하나만 더 올리죠. 문화. 대장간이 왜 근데 문화지? 언론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까 이게 언론이었나? 와, 근데 이게 다 너무 다양하잖아. 여긴 또 아카데미잖아. 5성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 하나 뽑을게요. 그러면은 문화를 한칸더 추가하자. 이게 같이 2층짜리가 되면 그러면 이게 괄호 3에 해당되는 건가? 여기 둘러서 여기로 가보죠. 소도시 도착. 보급품 발견. 2단 신문소. 여긴 또 치안이네. 통제소 동력. 아이 열차 1호기는 과연 무사히 약속의 땅으로 갈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너무 다양해서 합치기가 제법 까다롭다는 것,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한다는 것.
대장간. 대장간. 대장간, 대장간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장간 올리고, 여기가 이제 붉은서리 기사단 쪽인데, 이렇게 망가치면 안 되는 거였나? 아하하하. 다시 못 되나요? 으하하하. 지금 근데 이, 아. 아, 그건 아닌가? 이게 그니까, 붉은서리 기사단에 대장간 말고, 통제소가 추가되면? 그러면 이걸 세개 쳐주는 건가? 됐다. 그쵸? 오, 요렇게 쳐주나 봐요. 같은 항목은 그냥 하나로만 치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일단 세 개는 됐어요? 문화, 맞아. 문화는 지금 이게 두 개고. 동력. 동력 쪽 카드. 아, 교육도 괜찮다. 교육. 그러면 노동관리부 말고, 오락감독부. 나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와, 해저 진입.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실은 열차는 얼어붙은 바닷속 터널로 나아갑니다. 우와! 아니, 해저 터널이 너무 잘돼 있는 거 아니야? 다음 목적지. 우와, 여기 뭐예요? 여기 뭔가 재밌게 생겼는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죽는 거 아님? 소도시 도착. 랜덤 티어 3 차량 칸 뽑기? 오! 이게 뭐야? 대형? 이건 대형이란데요? 두 칸을 차지합니다. 붉은서리 기사단 대연병장. 근데 동력 카드를 뽑고 싶었는데, 열차 설계실. 근데 괜히 대형이라고 하니까 좀 가지고 싶잖아. 근데 이거 어차피 지금 추가를 못 하거든요? 지금 6칸밖에 못 해가지고 두 칸이나 뽑아야 되는데. 아, 교체는 가능했다, 참. 교육 2개, 문화 2개, 붉은서리 3개. 좀만 기다리죠? 다음 보급을 기다렸다가 한 칸이 늘면 이 통제소를 빼고 거기다가 대연병장 이걸 넣으면 되겠다. 나름대로 행복도 잘 유지하는 중 우당탕탕 하고 있는데요. 대충 레비프님 천 치즈 감사합니다. 하스스톤 제가 예전에 하다가 접었어요. 다시 하려면은 꽤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안한지 오래돼서. 아, 근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라도 뽑아야 되나? 이 카드가 뭔가 열차 한 칸? 같은 카드끼리는 합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카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걸 보고, 교육 분야 칸을 늘려서. 우와! 매우 해피해피한데? 교육 분야에 이 열차 칸을 늘려서 뭐 행복도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심해 진입. 흥미로운 구조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차 한 칸, 다음 보급까지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되네. 통제소 이거 그냥 팔까? 팔자. 받아, 받아. 인력 발전기 이거 하나 가져가고, 같은 걸 많이 모아두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언론 좋다실 하고, 이거 두개 합치고. 와,
랜드마크 해저도시. 승객들이 해저도시의 위용을 경탄하며 바라봅니다. 해저 피난민들의 목적지였던 철문의 좌표를 찾았습니다. 와! 180초 동안 초당 행복도 7. 좋은데? 도서관. 치아는 관련 카드는 하나도 없나? 근데 카드도 슬롯이 딱 8장만 가질 수 있긴 하네요. 좀 필요없는 카드는 바로바로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음 보급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기도요. 이 도박장을 팔까? 아, 이거 뭐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아닌가? 뭐 그냥 알아서들 행복한데요? 뭔가 교육 붉은설이 교육 쪽은 없나? 아니면 붉은설이 문화? 소도시 도착 3티어 한 칸 뽑기. 어? 붉은설이 나왔다. 붉은설이에? 에 근데 교육도 아니고 동력이네? 동력도 나쁘진 않은데? 이 근데 대형도 위에 한 칸 얹을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닌가? 모르겠으니까 한번 뽑아볼게요. 얹어지나? 와! 와 얹어지는구나. 이 열차는 붉은서리 기사단이 지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는 한 장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팔지는 않고요. 그냥 한쪽을 그냥 쭉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로 가서 또 다음 목적지 이렇게 찍어주고.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핵 아니요, 핵? 여기 가도 되는 거 맞아? 저길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지? 여기로, 여보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여기로 오고,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락 감독부를 뽑고, 요거 합치고, 드론? 이젠 좀 많이 겹칠 수 있다. 사설 도박장. 합치고, 버릴 건 좀 버리죠. 조타실은 혹시 합칠 수도 있으니까. 도서관. 보안관실. 이 도서관이 유일한 문화카드네. 아 그리고 맞아, 시간 빠르게 넘길 수 있댔습니다. 3티어 차량칸. 오. 아 또 대형이네. 통제소. 동력, 통제소. 대형은 그냥 나왔다 하면 뽑는 게 좋은 거려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네. 근데 행복도가 엄청 높긴 하네요. 두 칸짜리긴 한데 그래도 행복도 14. 선술집, 인쇄소. 어? 인쇄소도 아까 팔았나? 왜 인쇄소가 없지?
문화 하나 더 뽑고 뭔가 근데 팔아야 돼. 팔만한 게 없는데? 보안관실 팔아야 되나? 근데 지금 치안 관련 열차칸이 하나도 없는데 이래도 괜찮나요? 이러다 누가 문제라도 일으키면 어떡하죠? 누가 갑자기 난동이라도 피우면. 이거 팔자. 이걸 팔고. 뭐지? 이거 왜 자꾸 주는 거지? 이상해. 원래 이런 거 억가가 많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오랜만에 영화 보고 싶다. 어? 아, 망할. 새로운 환경 폭풍. 극심한 추위 뭐? 아, 여러분 지금 큰일 났어요. 저희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멸망하나? 저희 열차 멸망해요. 아니, 이 정도 행복도로는 부족한 거였어? 아니, 천이 까이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승객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열차 여기까지입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열차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관실 앞에 군중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루 안에 행복도를 되돌려놓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아니, 행복은 너네가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아, 물론 내가 여기 설치하긴 했지만. 근데 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황당하네요, 정말. 이게 한 가지 건물을 막 이만큼 높게 쌓아야만 했었나 봐요. 나 근데 카드가 너무 제각각이고, 그리고 다시 보니까 카드도 좀 티어가 있는 것 같아요. 높은 티어의 카드를 뽑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거 맞나 봐요. 브론즈, 실버 이거 맞나 봐요. 방금 제가 뽑은 이게 뭐 플래티넘 그런 카드인가 봐. 근데 뭔가 이미 많이 망해버린 느낌? 이거 못 되돌려놔. 이걸 무슨 수로 되돌려놓지? 당신은 승객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39일차. 들고 일어났다. 아일 기관장 사망. 맞아요. 처음이니까 아까보다는 좀 오래 살수 있으려나요? 아, 39일보다는 좀더 버텨보죠. 소문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달려야만 한다. 하나만 몰빵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해. 근데 그게 뭐 당연하게도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약간의 뭐 운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전파는 제가 운이 없어서 쫓겨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연료와 망치 비밀 결사는 앞에 위치한 시설의 개수에 비례 행복도를 잃는데 이게 이제 네 칸이 되면은 더 이상 시설 개수에 비례 행복도를 잃지 않는다. 7개나 되면은 10번 활성화된다. 근데 일단 7개까지는
아예 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 연료 망치 비밀결사는 빠르게 4개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얘를 4개를 가기까지 뭐 이점이 있나? 나 승객 하나당 행복도 추가로 얻는 게 이게 뭔가 비교적 행복도를 쉽게 얻는 방법이려나? 언론 쪽도 괜찮아 보이는데. 노드에 도착했을 때 언론 시설 수에 따라? 아, 근데 좋지는 또 않은 것 같네요. 아까 제가 7칸, 8칸밖에 못 했잖아요, 그니까? 하나에 그러면은, 나 2개가 되면은, 10, 3개가 80.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언론, 인쇄소 먼저 지어보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잘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 빰, 빠바바밤. 두 번째 열차, 출발합니다. 언론과 아카데미 루트를 타볼까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왔고. 내가 기록한 지역 수에 비례 행복도를 얻는다. 탐험가 연맹. 그러면 최대한 여기는 또 많이 돌아다녀야 되네요. 언론도 많이 돌아다닐수록 행복도를 얻는 거야.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언론과 탐험가 연맹. 이거 뭐 말하면 다 듣고 있나? 언론과 탐험가 연맹 하니까 언론도 안 나오고 탐험가 연맹도 안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억까 아닙니까? 근데 뭐 아직은 초반이라 다양한 카드들을 뽑아 놓아서 나쁠 건 없을 거예요. 그쵸? 이 엔진의 자녀들은 승객이 단 하나만 들어왔을 때 열성을 획득한다? 교육? 요렇게? 시간을 좀 빨리 보내고, 이거 눌러주고, 어디까지 왔을까요? 아직 랜드마크까지 55초? 누르고, 아, 오케이. 2티어짜리. 아, 이게 이 브론즈가 1티어 칸인가 봐요. 이 은색이 2티어 칸. 아, 뭐야. 무? 문? 아, 뭐야, 깜짝아. 응? 살쪄라? 응? 레미프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게 뭐예요? 새해 맞이 살쪄라 돈해가 생겼나요? 안 돼! 살찌고 싶지 않아요. 살찌고 싶지 않아. 저 지금 안 그래도 강원도 놀러 가서 약간 벌크업 된 상태인데 안 됩니다. 나이스. 언론 아카데미 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선택과 집중. 다음 목적지? 저걸로 그럼 파프리카 사 먹어야지. 여러분, 파프리카 사드세요. 파프리카가 얼마나 몸에 좋게요. 간식으로도 딱이라고요. 문화 탐험가 연맹, 이것도 가져가자. 좋다 하실. 맛없다고요? 파프리카 그냥 센거요, 센거. 익히지 말고 과일처럼 그냥 이렇게 쓱쓱 잘라가지고 먹으면 그만한 간식이 또 없지. 에헤이. 노동관리. 일단 이거를 뽑아놔볼까? 치안. 치안 쪽도 하나 뽑아놓고. 아닌데요. 토끼 아닌데요. 도서관? 아카데미. 아카데미 두 칸 됐다. 저는 오히려 파프리카를 익히면 맛이 없더라고요. 익히면 그 뭔가 상큼한 맛이 다 죽어버려서 오히려 벨루? 아니면 이 교육칸을 버릴까? 어? 아, 잠깐 그냥 빼놓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문화를 늘리고. 어? 그러면 이러면은 위치도 막 그냥 바꿀 수 있네? 열차 설계실. 암호학. 자, 아카데미는 4개를 만들어야. 아, 두 개만 있어도 매 사이클마다 하나씩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걸 얻은 거구나. 이걸 다 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거 다 아카데미로만 채우면? 아닌데요. 안 인기 스트리머인데요. 이렇게 막 늘어나는구나. 이거 아카데미 쪽 괜찮은데? 딱 4개만 채우면은 아카데미 카드를 계속 줘요. 킹차 설계실. 아, 큰일 났다. 악취, 악취. 인쇄소, 인쇄소. 인쇄소, 인쇄소. 암호학실, 인쇄소. 암호학. 암호학, 암호학. 암호. 여기, 여기. 합쳐줘요, 합쳐줘요. 아이고, 왜. 아, 이렇게. 이렇게. 자. 인쇄소, 인쇄소. 인쇄. 아니, 잠깐만. 버틸 수 있겠지? 얘들아. 인쇄소. 아, 지금 꽉 찼어. 잠깐만. 뭔가 버려야 돼. 침착해. 노동관리부 버려. 오케이. 인쇄소. 3코. 이게 좋은 게 맞나? 한 칸 뺄까? 너무 자주 생기는데, 카드가? 다 버려. 이번 판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 버려도 되나? 아니, 도서관은 왜 안 나오지? 도서관.
이상하다. 인쇄소만 나오네? 맨 앞에 있어서 그런가? 어? 진짜네? 좋다실 하나 추가? 동력 두 개? 오늘 2일차가 왜 빠졌냐고요? 그냥요. 그냥 뺐습니다. 드디어 도서관이다. 아니 그냥 랜덤으로 계속 인쇄소만 나왔던 건가 봐요. 치안사법부 인쇄소 하나만 더 줘. 맞다. 아! 하나 더. 저 열차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요? 이거 맞아? 기록보관소. 주타실. 인쇄소. 자, 인쇄소 메타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자, 뭔지 몰라도 저 아카데미를 네 칸을 유지하고 계속 건물을 올리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 아카데미랑 탐험가 루트를 타고 싶었는데 초록카드를 나도 모르게 많이 버렸나? 열차 설계실 엔진 관리부 버리자. 아, 버리니까 또 들어오네. 에이. 암호 확실. 암호. 치안 사법부. 잠깐만. 2단 신문소. 이런 황금카드. 도서관. 열차 설계실 두 개. 뭐야, 또 독이야? 한 칸 더. 기록 보관소? 아니네, 한 칸도 못 채우는구나. 열차 설계실. 도서관 3코짜리네. 좋다시 버리자. 설계실. 이번엔 남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팔아야 돼. 한 칸 더 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기록 보관소. 이것도 근데 세 개나 더 지어야 되네. 도서관? 치안사법부 하나만 더 넣어주지. 도서관 3코 도서관. 주타실 아까 버렸는데 도서관. 아니, 이 아카데미 쪽은 4개만 확보가 되면 계속해서 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암호 확실 모르고 3코로 만들어버렸어. 이럴수가. 암호 확실 하나만 더 줘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열차 설계실 말고요. 열차 설계실. 치안사법부 그냥. 도서관. 이 게임이 생각보다 정신이 없는데요? 기록 보관소. 이거 버리자 그냥. 치안사법부 카드 다 버려. 2코? 2코 암호학실. 3코 암호학실. 열차 설계실 하나만 더 내놔. 이거는 엔진의 자녀들 쪽이네. 이거 그냥 팔아버리고. 도서관. 동력이나 문화를 하나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도서관. 암호학. 열차 설계. 됐다. 3코 됐다. 이제 여기는 더 카드를 안 받아도 되나? 여기 찍어놓고. 초록카드 왜 이렇게 안 좋아. 탐험가 연맹 3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아까보다 행복도 엄청 많지 않나요? 뭐가 됐든 이 뭐지? 건물을 위로 계속 올리다 보니까 행복도는 되게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4코 기록보관소. 너 기록보관소? 됐다. 기록보관소. 기록보관소. 도서관? 너 4코 도서관? 도서관. 안 되네. 1코 도서관 하나만 더 줘. 통신소 버려. 아니, 탐험가 연맹 쪽에서 동력이랑 문화 말고 다른 항목은 없나? 없을 리가 없는데. 3포 도서관? 3포? 3코, 3코. 3코어 도서관이요. 여동생이 갑자기 집에 왔다고요? 뭐지? 밥 먹으러 왔나요? 밥. 밥 줘. 아니, 이게 근데 이게, 이건 바로 안 되지 않아? 이거 버리자. 심부름 왔다고요? 근데 저는 그 뭐지? 혈육이 없어서 그니까 누구 동생이나 뭐 그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없어서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는. 정리를 슬슬 못하겠어.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암호학실. 암호, 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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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학실. 3티어 차량 칸 뽑기.
이제는 뭔가 다른 거를 좀 뽑아야 될 때가 온것 같은데. 연료와 망치 한번 가보는 걸로. 이것도 해도 되나? 아, 두칸 차지해서 안 되는구나. 동력이 하나 빠져도 좀안 되겠는데? 네, 저는 형제자매 있는 친구들이 부러워요. 이건 뭐야? 퍼스트 클래스. 내 뒤에 위치한 시설의 개수에 비례 영구적으로 행복도 추가 생산. 오? 이 뒤에 위치한 시설 개수에 비례해서? 이걸 그럼 맨 앞에다가 놓으면 되는 건가? 빨리 모셔. VIP 모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오! 오,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오. 뭔지 몰라도 4000 돌파. 드론. 통신소 합치고 기록 보관소는 모으려면 더 많이 모아야 되네. 근데 이제 뭔가 이런 동력이나 문화 아니면 뭐 언론도 그냥 깔짝 하나 정도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뭘 골라야 될지 참 어렵네요. 통신도 한칸더 있으면 좋네. 그러면은 통신소? 또 신소, 또 저, 또. 기록 보관, 아. 오락 강의, 직업 교육, 기록 보관. 좋아, 좋아. 기록 보관소. 상아탑 2개? 얘 근데 뭐야? 잠깐만. 왜 너무 정신이 없어요. 뭐 해야 되지? 치안 카드가 너무 많아서 어지러워요. 이 상아탑은 이게 뭐임? 행복도 15, 판매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 하는 건물인 거지? 얘는 왜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거죠? 뭐야? 일단 이거 합치고 뭘 하나 빼서 넣어보고 싶긴 한데 이게 뺄 자리가 없네요. 이게 뭔데? 뭔데 자꾸 무섭게 상아탑을 자꾸 주는 거야? 이게 뭔데? 이게 뭔데요? 그냥 단순 행복도 이만큼 올려주는 건가? 이게 좋은 건가? 바로 팔게요. 기록 보관소. 또 팔아야 되네. 통신소도 필요하고, 고아원?
아니면은 통신소, 아, 근데 통신소 하나는 더 있어야 되는데. 통신소 하나 더 필요하고, 언론도 하나 더 필요하고. 이거 그냥 버릴까요? 이거 뭐 되게 좋은 카드인 것 같아서 남겨놨는데. 이단 신문소. 엔진의 자녀들. 에이. 맞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행복도가 30이 올라간대요. 이제 이 아카데미에서 카드, 잠깐만. 하나 더 늘릴 수 있다. 카드 주는 게저 상아탑밖에 안 나오나 봐요. 계속 이것만 주네. 그러면은 통신소를 추가하고, 이것도 아까 나 버린 카드 같은데. 허허허허. 상아탑을 그냥 버릴까? 근데 6천까지 갔네요. 기록 보관소 하나만 더 주라. 아니면 통신소라도. 제발 3티어네. 근데 왜 고아원도 모으던 중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가능하면 기록 보관소가 하나 더 나오는 게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 탐험가 연맹 결성 가능? 네, 이게 요 파란 건물이, 파란 열차가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얘는 매 사이클마다 하나씩 준대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높게 막 세울 수가 있는데, 그만큼 칸을 많이 차지해서 좀 다른 카드를 많이 버려야 되긴 하네요. 중앙행정부. 에이, 버려. 중앙행정부 버려. 기록보관소 나왔다. 기록보관소 됐다. 그럼 요거 이제 합칠 수 있고. 이거 누르는 걸 너무 자주 안 해줬네. 그리고 잠깐만, 이거. 얘가 지금 좀 깎아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시설, 잠깐만. 여기, 그럼 여기다가 갈라놓으면 안 되나? 2단 신문소, 엔진 관리고. 나왔는데, 버려버렸어요. 통제소, 엔진 관리고. 좋아. 상아탑 부자. 고아원. 아니, 이거 왜 자꾸 나오죠? 2단 신문소 왜 자꾸 나오는 거죠? 약간 억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버렸는데 계속 나오네. 이거 여기 연료와 망치 쪽을 좀 빨리 해주고 싶은데. 고아원 한 번만 더 나오면 좋겠다. 근데 이 정도면 저 진짜 약속의 땅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너무 호들갑인가? 이 대사를 하면 안 됐었나? 좀 무섭네. 상아탑 열차 언제 추가할 수 있게 해주냐. 고아원 났다. 고아원.
근데 이거 이 연료와 망치 비밀 결사는 무려 4개나 돼야? 그래야 이제 시설 개수에 따라 행복도 잃지 않게 되는데. 오! 뭐야? 오염지대를 진입하니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승객들은 약속의 땅에 다다르기 위해 의지를 다집니다. 거의 다온거 아니에요, 이거? 나 거의 다 왔나 봐. 우리 약속의 여기가 약속의 땅인가? 여기가? 근데 여기를 야야야야 얘들아 행복해야 돼. 잠깐만 얘들아 상아탑 아니면 낄까? 이게 뭐지? 선전소? 뭔가 잘못 고른 것 같아. 아닌가? 그건 아닌가? 근데 잠깐만, 통신소가 통신을 시작하게 되면은 좀 통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업탑 세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엔진의 자녀들은 두 개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 인력 발전기 이거를 버리고, 아니면은 이... 아... 뭐지? 버틸만한 것 같지 않아요? 꽤잘 버티는데? 맞아요. 상아탑. 상아탑이 너무 무더기로 나와. 저 버틸 수 있을 것만 같지 않나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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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아탑까지 들어왔어? 아 잠깐만 이게 좋은 상아탑인가? 아 3코 상아탑 말고 5코 5코 상아탑 오염지대 2단계 진입. 근데 우리 약속의 땅에 가는 게 이게 죽음의 땅인가요? 왜 자꾸 이런 데로 가는 이거 맞아? 열차 내로 유입되는 물과 공기가 오염되어 모든 곳에 악취가 납니다. 아니 원래 지내던 곳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해요. 어? 소도시 도착. 와 사티어. 오! 근데 프론트룸 이거는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한데? 선전소. 선전소? 그쵸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죽음의 땅으로 향합니다. 지리 정보실은 없네. 카드 자체는 오른쪽에 있는 게 좋아 보이는데 지리 정보실 굳이인가? 아니다. 초록색 하나 더 있으면 좋긴 하네요. 오! 오염지대 3단 진입. 빙의가 약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내뱉는 매 순간순간이 고역입니다. 이상하다. 우리 뭐 죽으러 가는 건가요? 어? 아 이거 잠깐만 근데 어차피 이거는 하나만 이것도 가져가도 괜찮았겠는데요? 이제라도 뽑아볼까? 그러면 이 통신소를 버리자. 아니 근데 열차 칸을 그러니까 너무 별로 추가를 못 시키네. 이거 애매한 거 버리자. 지리 정보실까지 들어갈 칸이 없을 것 같은데.
고아원. 고아원, 고아원. 이제 좀 간당간당한 것 같은데요? 이단 신문소 그냥. 아, 근데 이것도 대형이네? 이게 되게 사기인 것 같지 않아요? 내 사이클, 내 뒤에 배치된 시설의 개수를 세고, 6개마다 행복도 2를 영구적으로 얻는다. 근데 이게 합치려면 이게 한 장도 필요한데, 잘안 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진짜, 야, 왜 거기로 가? 야, 여기로 와! 큰일 났다. 여러분, 저왜 이렇게 돌아가요? 야, 여기가 약속의 땅이었어.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 여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약속의 땅? 여기였어요. 이게 약속의 땅이고 여기가 새로운 시작. 버티기만 하면 되나 본데? 지리 정보실이요? 아,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제가 기록한 지역 수에 비례 행복도를 얻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기록했다는 게 이거 아닐까요? 내가 지나온 길에 따라 이거라 가지고. 그래서 저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빠질 게 없거든요? 이게 빠지면은 또 거리에 따라 행복도 생산. 이게 근데 어떤 거리를 말하는 거지? 다 가까워져 갔을 때는 통신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건가? 보아원이요? 이거 버려도 될것 같긴 해요. 이단 신문소나. 근데 이거는 이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버리자. 약속의 땅이 얼마 안 남았어. 안 돼. 밀리는 게 느껴져. 원래 계속 만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아이, 이 지리 정보실은 왜 자꾸 안 나오는 거야? 아니면 상아탑이라도. 상아탑 하나만 더 줘. 이거 5코 상아탑이니까. 안 돼. 8천. 비싼 걸 뽑아서. 맞아, 팔면은 더 이거 비싼 거 아니야? 5코 상아탑. 6코. 약속의 땅. 천천히 오염이 거치기 시작합니다. 창문 밖 풍경에 생명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 그러면 이게 까이는 게좀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야. 아니, 조금만. 이제 줄어드나? 아, 제발. 아니, 제발. 점점 덜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여기서 뭔가 열차 칸을 다른 걸 바꿔서 내가 이걸 행복도를 더 올릴 방법이 없나? 이런 거 그냥 빼볼까요? 행복도 이거 14밖에 안 되는데 이거 빼고 그냥 지리 정보실이 나은 거 아니야? 아닌가? 더 빨리 줄어드나?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고 있어. 오염된 지하 실험실. 오염의 중심에 있는 실험실의 입구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약속의 땅의 정체를 찾은 직후 파멸을 맞은 것으로. 예? 아니, 근데 여러분, 저 이거 못 버티겠는데요? 이거 시간을 좀더 느리게 할수 없어요? 다시 돌려 넣을까요? 인쇄소 다시 돌려 넣을까? 이거 떴다. 푸롬푸롬푸롬푸롬푸롬. 탐험가 연맹 이거 못 받고 있나? 아, 이걸 빼고
아니, 탑 좋은 거 아니에요? 행복도 180 아닌가? 비싼 거 뽑을 걸. 제발. 제발, 제발. 잠깐만. 근데 길 맞게 가고 있는 거 맞아? 잠깐만. 멈춰봐, 멈춰봐. 잠깐만, 잠깐만.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여러분, 저희 열차가 어디 있는 거죠? 다 와가는 건가요? 열차가, 어? 열차가 여기 왜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열차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그렇네요. 5코가 하나밖에 안 되네.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승객들은 이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데모 플레이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근데 뭔가 되게 뭔가 이 일러스트 굉장히 뭔가 종교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아카데미 파란 건물 위주로 마구마구 올리고, 맞아, 상아탑 그냥 하나 넣고 해서 어떻게 된것 같아요. 이거 아카데미 건물이 사기인 것 같습니다. 네 개만 있으면 카드를 무한으로 제공해서 버틸 수가 있네. 예! 고양이 뱃살님, 5천 치즈 감사합니다. 찍찍. 와, 5배속 버튼이 잠금 해제됐대요. 아니, 배속을 안 해도 정신이 없던데. 얼마나 고이면 5배속으로 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프로스 트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데모라네요? 나중에 정식 출시를 하나 봅니다. 무료로 매우 잘 즐겼고요. 오! 뭐야? 국산 게임이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펄럭. 국산 인디 게임이었나 봅니다. 텍스트로 진행되는 열차 생존 게임 재밌게 잘 즐겼고요.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일러스트도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국산이었네. 국산인지는 몰랐어요.